70년대 풍 와일드 웨스트, 생로랑 2019 봄 여름 남성복 컬렉션.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의 패션 하우스들이 이국적인 장소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샤넬의 쿠바, 루이비통의 일본, 펜디의 중국 만리장성 등에 이어 최근 생로랑은 뉴욕에서 패션쇼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2016년 4월 생로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후 안소니 마카렐로는 그동안 남여성복을 통합해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남성복을 단독 패션쇼를 선보였다. 지난 1978년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은 오피움 향수 출시를 기념해 뉴욕 사우스 스트리트 시프트 배 안에서 거대한 천공 부처와 하와이에서 공수한 수천 송이의 난초로 장식한 패션쇼를 개최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6월 6일 생로랑은 다시 뉴욕에서 2019 봄 여름 남성복 컬렉션을 선보였다. 생로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소니 버카렐로는 부임 후 에펠탑에서 두 번의 새로운 라인을 선보인에 이어 이번에는 파리를 떠나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장관을 볼 수 있는 뉴저지 주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 동쪽 끝에 런웨이 무대를 세우고 로큰롤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디자이너 안소니 바카렐로는 지난 2018 가을 겨울 생로랑 여성복 패션쇼를 처음 선보였던 에펠탑 풍경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뉴욕에서 연출했다. 케이트 모스, 줄리엔 무어, 샬롯 킹스버그, 트래비스 스캇 등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패션쇼 앞좌석을 차지했다. 생로랑 남성복 패션쇼에는 클로 포드의 딸 카이아, 커버를 포함한 일부 여성 모델을 캐스팅한 가운데 남녀 모델들은 다크한 트라우저를 입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스키니 팬츠와 블랙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등장했다. 에딧 슬리만이 시작해 현재 안소니 버카렐로가 물려받은 생로랑의 시그너처라 시크는 라모네, 이게팝, 조니 캐시와 같은 음악 천재들로부터 사랑받으며 대중적인 인지도 역시 막강하다. 이번 컬렉션에는 일반적인 생로랑 시그너처로 가득했다. 블랙 스키니 진, 모토 부채, 아미시 햇,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블랙 셔츠, 그리고 다양한 70년대에 대한 언급이 대표적이었다. 모든 아이템들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헤어스타일의 앤드로지너스 남자 모델들에 의해 젠더리스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이번 시즌 안소니 버카렐로는 의상을 통해 신구 세대를 하나로 묶었다. 대부분의 의상들은 70년대 복고풍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한 교묘하게 조립된 혼합물이었다. 하지만 2010년 말에 입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스타일이었다. 디자이너는 뉴욕에 대한 생각과 70년대 뉴욕 아이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흰 데님 후드티, 패치워크 부채, 관객들의 관심을 끈 하이웨이스트, 나팔 바지 등은 그 자체로 불멸의 스타일임을 증명하는 더티 글리머였다. 패션쇼는 8명의 셔츠를 입지 않은 남자 모델들이 빛나는 은색 바디 페인팅과 청바지를 입고 행진을 하면서 끝이 났다. 특히 모델들이 맨몸에 두른 좁은 실크 스카프와 목걸이는 화려한 런웨이와 조화를 이루었다.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 안소니 바카렐로는 바지와 부츠 외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모델을 런웨이에 등장시켰으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만든 목걸이는 윤곽이 뚜렷한 몸통을 간신히 덮을 정도로 섹시했다. 빨간 반다나, 어깨에 메탈릭 액센트, 가죽 레이스, 넓은 테두리가 있는 모자는 미국의 와일드 웨스턴 룩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또한 디자이너는 내년 봄업한 카우보이들을 위한 실버 스터드로 장식한 벨티드 재킷도 선보였다.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지 2년째를 보내고 있는 디자이너 안소니 바카렐로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생로랑은 전통적인 런웨이 일정을 포기한 뉴욕 출신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에 이어 미드 시즌 패션 위크 아이디어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